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 기내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3월 12일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한뭐 중요한 뉴스들을 모아서 이제 정해 드리는데, 맨 먼저요, 김은혜 후보하고, 그 다음에 김병욱. 둘의 아주 이제 핫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은요, 바로 이제 경인일보가 조사했어요. 경인일보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이제 김병욱 의원하고 김은혜 후보 간에는 44.3대 46.1 오차 범위 내에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단으로는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말이죠, 지금 탈석갑에서 공천을 받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당부의 말씀이 있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요거를 유영하 변호사가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들 중에서 제대로 마무리를 못한 거, 이런 거를 입법 차원에서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참 다행이다.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생각, 이런 거를 전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참이 선관위가 큰일 났습니다. 예, 선관위 뭐이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이제 보안 조치를 많이 취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이죠, 지금 MBC 최근에 이제 일자를 써가지고 일기예보를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비판했고,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공정선거에 반한다, 사실상의 민주당 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선관위가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요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야, 이거 선관위 언제 제정신을 차려야 될지 참알 수가 없는데요. 이러니까 지금 오늘 RTC, 그 다음에 또 시민단체 한 30여가 되는데요. 선관위 앞에서 대대적인 집회 시위를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안기령, 요 이름도 참 특이한데 말이죠. 이 안기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김근태 지역구에 출마를 했어요.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가 전략 공천을 줬는데, 그야말로 사천의 이 클라이맥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안기령의 전략 공천인데요. 전혀 연고 없는 도봉, 갑에 여기에 배치가 됐어요. 전략 공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여기. 그런데 도봉갑 지역에서 제일 큰 시장, 요 시장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시장 주변에는 동이 어떤 동인지도 몰라. 그래서 완전히 망신 봉변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하나씩 여러분께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요, 지금 이제 경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라고 하죠. 여기에 의뢰를 해서 3월 9일, 10일 이틀간 조사를 했어요. 지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해당 선거구 조사할 때는 내가 보니까 말이죠, 지금 한 500여 명을 표본 집단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조사했는데, 가상 대결에서요, 김은혜 수석은 44.3, 김병욱 의원은 46.1. 그래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1.8% 포인트 차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요, 뭐 다른 군소 후보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진보당의 유인선 후보는 2.1%, 자유통일당의 최인난 후보는 1.3%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아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 가상 대결했을 때의 조사는 1.8% 포인트 차이로 김병욱이가 리드했지만은요, 누가 될것 같으냐, 여기에서는요, 두 사람이 똑같이 46.2% 동률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령을 봤더니, 김은혜 후보의 경우는 60대하고 70세 이상에서, 그리고 이제 김병욱 의원은 20대하고 30대, 40대에서 우세한 걸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50대의 경우에는 김은혜 홍보 수석이 44.7, 그리고 김병욱 의원은 52.5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상막하의 지금 게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행스러운 점은요, 분당, 을의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요, 우리 국민이 41.3이고 민주당이 35.4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정당의 차이가 5.9%인데, 이거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녹색정의당이 0.9, 개혁신당 4.3, 새로운 미래가 3.2,
진보당이 0.5,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높네요. 5.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이죠. 조국 혁신당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분당을 지역에 계신 분들, 또제 방송을 좋아하시는, 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요, 분당을 우리 뭐, 당연히 김은혜 수석이 예, 김용욱보다 능력 면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저는 인물 면에서도 더 훨씬 훌륭한 사람이 아니냐. 자, 이런 점에서 이 김은혜 홍보수석의 당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이심저심 열심히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말이죠, 유영하 변호사가 밝히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본인 의견 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TV조선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언급을 한 내기입니다. 한 번째 출연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문제 관해서는 좀 걱정을 한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좋아하면서 고생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국회에 들어가서 좀내할 일, 요것도 몇 가지 또 당부를 받았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우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좀 자세한 예, 보도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선 공천이 됐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고생했다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좋아하시더라. 예. 그리고 이제 공천이 확정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딱한번 배웠다. 그리고요, 공천 받았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고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발표가 늦어지니까 걱정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좋아하시더라. 그리고 선거를 마치고 국회에 들어가면 여러 할 일이 있지 않냐라는 당부 말씀도 계셨는데, 문화 융성 부분, 그리고 촘촘한 복지, 이런 거가 이제 일종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싶었는데, 마저 다 못하던 부분들, 요런 얘기를 갖다가 이 당선이 되고 나면, 이 유영하 변호사가 좀더할수 있었으면 입법 과정에서,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영하 변호사는 뭐, 이 박근혜 대통령 그 옷구를 칠때 유일하게 예, 만날 수 있는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죠. 자, 그리고요. 최근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이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공천이 딱 되고 나니까, 시중에서 이제 좀, 네, 이거 탄핵의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었거든요. 이런 질문에 관해서 이 한동훈 위원장은요, 탄핵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아니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야 유능해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특히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는요, 2016년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수사팀원으로 참여한 바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전, 그전 대통령은요, 2017년도에, 이 헌재에서 전원일치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본인이 공천되니까 탄핵의 강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와 관련해서 이 유영하 변호사는요, 제 개인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거를 갖다가 꼭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프레임에 저희가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거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에 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 그리고 대구의 가장 큰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홍석준 의원이 이제 탈락됐지 않습니까? 홍석준 의원도 조만간 만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2020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거, 그때 이제 대구시장에 나왔는데 안 됐잖아요. 급했던 마음이 좀 있었는데 좀 후회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뭐 당연히 좋아하시고, 누구라도 내가 못한 거 네가 좀 대신 좀 열심히 하라. 이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문화 부분을 강조하고 복지 부분을 강조했다. 이런 그 문화, 그리고 복지 문제는요, 현 시점에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정치적인 어젠다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 안기령. 야,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에요. 이 안기령은 이거, 지금 자료화면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면은 아주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김은혜 이제 이그 홍보수석도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갔을 때 아주 뭐 적극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안기령 관련 자료인데요. 네. 자, 안기령. 안기령 하면 이제 YTN 기자로다가 이 대선 때부터 이재명 캠프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이 김어준에서 이제 마이크를 잡았고요. 이동영 TV에도 또 거기서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YTN 어나운서 출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인구에 회자하는 이 발언 중에 하나는요. 이 외모 이상형이 이재명이냐 차은우냐 물어봤더니 당연히 이재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력 그야말로 참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인구에 회자하게 됐고요. 이번에 이제 도봉갑 전략공천을 받았는데 시장을 다니면서 지금 이제 상인들하고 악수를 나는 모습이고, 요게 이제 시장이 상인이 말이죠. 이 안규령한테 너 이게 어느 동인지 알아? 이 앞에 동네는 어느 동인지 알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무리 날라왔다 하더라도 자기가 시장을 딱 한다. 그러면은 시장 전후 좌우에 있는 돈, 그리고 시장과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정보 사항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팩트니까요. 다 딸딸딸딸 외워갖고 가도 시장 상인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도 모르는데, 야, 이렇게 준비가 안된 사람을 뭐 아무리 무연구 전략공천이라 하더라도 준비라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전혀 준비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근 지역이고 도봉갑 하면은 뭐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다 보니까요. 나는 공천만 받으면 된 거야. 내가 뭘 하고 알 필요가 있나? 이런 자만심에 빠진 게 아니냐. 한마디로요,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어디 안기령 하나뿐이겠습니까? 예,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만약에 되면, 오늘 대선은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 김재섭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준비된 선수이고, 그야말로 토착, 이 원주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김재섭 씨. 자, 그래서 김재섭 이 후보를 도봉갑 유권자 여러분들도 전혀 준비도 안돼 있는, 그리고 준비할 자세도 안돼 있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국민 혈세, 연봉으로 1억 6, 7천만 원을 받아먹게. 그리고 보장까지 합치면 한 5, 6억. 이 국민 혈세를 낭비해야 되겠느냐. 심각한 상황이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오늘 여기 시장에 갔어요. 창시장에 갔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됐느냐. 바로 말이죠. 이 친야 성향의 유튜브인 강녀TV가 있어요. 이 강녀TV가 지금 이제 창이동에 위치한 신창시장 유세에 다니는 장면을 갖다가 이 영상으로 올려놨어요. 이게 여기에서 한 상인이 여기가 무슨 동이냐라고 묻으니까 답변을 못해. 그게 이 주변 사람들이 창이동이야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때서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기령 측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옆에서 아우 이제 좀 알려주셔야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인이 무슨 소리야? 알고 다녀야지 욕 먹는다. 여기 와서 다 떠날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그러면 길 건너 시장은 몇 동이에요? 또 물어요. 여기에도 안기령인가 알리가 없죠. 전혀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상인들이 창삼동이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알려주고 나니까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상인들이 아니 우리 후보님이 이제 사왔는데 왜 자꾸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안기령이가요 먹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시장에 갔으니까 뭐 먹을 거 좋겠죠. 근데 뭐동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먹을 자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해당 상인이요. 안 후보와 내가 고향이 같은데, 이재명 대표 고향은 어디냐? 이거 완전히 면접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동이라고 답을 하니까 이 질문했던 상인이 안 후보에게 먹을 거리를 챙겨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봉갑, 지금 현재 김재섭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인데요. 아무리 무연구 낙하산 공천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문을 내놨는데 지극히 비판받아 맞장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후보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야, 참 대단하네요. 이런 사람을 공천을 주고. 예. 그래서 이 김재석 후보는요. 도봉구는 민주당의 후보 내면 당연히 뽑아줘야 되는 민주당의 후보냐. 이 안기령이가 모르고 간 그곳은 도봉갑 중에서 제일 큰 시장이다. 그리고 이제 이 김재석 어머니가 우리 가족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을 보던 바로 신창 시장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도봉 쉽게 되니까 대충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안기령이 표현대로 도봉구가 아무리 일터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그 김재석 후보 본인에게 도봉구는 가족의 보금자리이자 제 딸이 태어나서
잘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 참이 정도면 되면 참 무능하기도 하지만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을 전략공천에서 국민의 혈세로 또 선거운동까지 해요. 왜냐면은요, 일정 프로만 받으면 뭐한85% 정도, 90%까지 다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국민의 예산을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선거운동까지 하는 안기령. 정말 이거 사퇴하십시오. 사퇴. 더 늦기 전에 사퇴하라는 얘기밖에 할 일이 없네요. 준비되어 있고 공부할 자세도 안돼 있고 이런 사람 4년 내내 뭐 하겠어요? 4년 내내 배지 달고 폼이나 더폼 잡는 일 말고서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안규령이가 말이죠. 이게 완전히 지금 망신을 당하고 다니면서 봉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이죠. 이 선관위 앞에서 RTC 회원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연대에서요, 대대적인 시위를 가졌습니다. 바로 이제 부정선거 요인을 제거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RTC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저 하나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빡빡하게, 지금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RTC 하시는 분들이, 뭐, 애국자들이 본래도 많죠. 예.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자,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아트시어들이 선관위 관리관 도장 인쇄 대놓고 불법 부정수단을 과시했다. 그래서 위조 흉기 버려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도장을 아예 선관위 투표관리관의 도장 인쇄돼서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빼돌리면 얼마든지 부정선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일이 현장에서 투표관리관이 날이라라.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요청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 절대 못하겠다. 이게 지금 선관위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RTC 동지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집중적으로 가서요. 한뭐 오후 2시경부터 가서 한뭐 서너 시간 이상 시위를 벌였다. 이런 지금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에 제가 이제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대의 집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요, 이 김병태 아르투시 애국 동지 회장이 주도적으로 오늘 이 집회를 했어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사전투표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표지의 투표 관리관이 직접 날인해야 된다. 그래야 투표자 수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그래야만이 공정성과 담보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서를 낭독하고, 이 설명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늘 시위는요, 6개 단체로 구성된 선거개혁국민연대, 그리고 21개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자유와 연대가 공동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만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로서 올바르게 설수 있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고교, 오늘 집회의 계획서는요, 나라 지킴이인 고교연합의 박용범 회장이 이 공정선거의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황교안이도 나오고, 이제 부정선거는 황교안이가 이제 또 대표 선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왜 사전투표에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거는 시정에 나가야 되겠다. 특히 이제 투표관리가 직접 날인하는 문제.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여기서 연설하신 분들은요. 지금 이제 6.4 구국 동지 회장 겸 전군 구국 동지 연합회의 정낙승 회장도 오늘 일장 연설을 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아르투시 애국 동지의 김병태 회장도 지금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중앙당 선관위 총사 앞에서 진인사 대천명의 정신으로 매일 집회를 열고
연내 투쟁할 것이다. 예,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사전투표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라. 두 번째는요, 투표장에서 바로 수개표를 해라. 세 번째는요, 사전투표함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네 번째는요, 객관적인 공직선거법 준수와 제도 개혁을 촉구한다. 이렇게 네 가지 대정부 요구 사항을 낭독을 하고 이거를 선관 위원장한테 보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요. 지금 이제 이 MBC 선관위, MBC가 이제 파란색 1번을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상의 MBC 선거운동을 했다. 이게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저도 요거를 이제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게 말이죠. 중앙선관위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위법성이 없다. 선거법 위반으로 볼수 없다. 이렇게 판단,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왜 그러느냐? 이 내부 검토를 해봤더니요. 이 해당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그 1번짜리 이거 영상을 보여준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선거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예, 주장을 그렇게 이제 선관위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이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의제기를 했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야말로 이 방송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3조, 공정성, 제2항 제12조, 사실보도, 그리고 제1항, 이런 걸 올바했다. 아,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요, 지난달 29일 이 방송을 신속심의로 상정할지를 논의한 바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 이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거 참, 이게 어느 나라 선관위가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후에도 방송, 여부는 조금 한번 이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칩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